아, 지지직이 터져요? 터져서 다 익혔어. 됩니까, 여러분? 아, 오늘 월요일이지? 아. 왜 월요일 하는 건데? 저 때문에 바뀌었을 거야. 아마 제 스케줄이 요즘에 있어가지고 목요일에 제주도 갔다 오나 그럴 거야. 잠덕? 스케줄이라고요. 아, 스케줄? 스케줄로 이제 일하러. 아, 돈 벌러? 돈 벌러, 돈 벌러. 돈 버는 거 해줘야지. 아. 약간 기울어진 아 그래 아니 날이 왜 더워졌다가 아직도 좀 덥던데 낮에 아 근데 내일 진짜 추워진대 내일 이제 또 갑자기 와 진짜 미쳤네 장단을 어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애기 놀아주다가 땀 완전 다 젖어가지고 우프니 하나만 따야겠지? 네 아니 근데 지금 두 개 따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시간 너무 그거잖아. 비가 오나. 응? 이번 주 일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1인분만 실속 있게. 소보장. 소용량 먹거리. 뜬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아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6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No Reply 타루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1인분만 실속 있게 소포장 소용량 먹거리 뜬다 였습니다. 요즘 과일이나 채소, 쌀, 과자까지 조금씩 포장한 소용량 제품이 많은데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데다가 가격도 싸서 저 같은 대식가들 말고 소식자들에게 인기입니다. 원래 이제 채소 같은 거는 한 묶음이라 그래도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사 먹으면 무조건 많이 남거든요. 뭐 남는 건 옆집 여자분과 나눠 먹어야지 이런 로망은 사실 현실에서는 없고요. 대용량 사서 남는 건 포장해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해야 되는데 또 언제 먹게 될지도 모르고 계속 놔두면 결국 썩어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포장 먹거리들은 딱 1인분만 나오니까 그날그날 사서 해먹기가 좋겠죠. 베테너들은 대부분이 혼자 사는 외로운 분들인데 괜히 대용량으로 사서 음식 남기지 마시고 소포장 소용량 제품들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너까지 마피아에는 인터넷 방송에서 아주 잘나가는 핫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땡튜브 좀 본다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분들 고말쑥 최핫을 두 미녀를 모실 거니까 이분들 궁금하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오TV, 땡튜브 엘아웃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에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네. 하나 더? 네. 조금만 봐주시면 됩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3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퀸의 킬러 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영화 더 킬러스 국내외 관심 올가을 최고 기대작으로 주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명의 감독이 연출한 영화 더 킬러스가 2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각기 다른 시선으로 네 편의 살인극을 담은 영화인데 김종관, 노덕, 이명세 그리고 장항준 감독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감독들의 컬러 감독들의 컬러가 다른 감독님 그리고 장항준 감독의 절친
장현성 배우 이렇게 친친 조합으로 장항준, 장현성 두 장장이 옵니다. 장항준 감독이 이번에도 레전드를 찍고 갈지 장현성 배우가 의외의 빅재미를 주고 갈지 두 분과의 마피아 게임 기대하면서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가 왜 영영으로 나오지? 터졌나? 터졌다는데? 터졌다가 지금 다시 켜졌거든요. 또 터졌어? 근데 이게 치직거리긴 하네. 멈췄어, 영상. 에헤이. 후후, 네이버가. 요즘에 자주 이래요? 지난주부터 이러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 배송이 벌써? 비트 전송이 괜찮은데? 이거 나만 이런가? 좀 멈춘 거 같지? 여기 지금 계속되고 있어. 거기는 여기 멈췄는데? 내 플레이를 내 것도 멈췄는데? 다시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다시 트니까 나온다. 강현이가 사준 이 립밤 아주 좋아. 그거 아직 쓰고 계세요? 얼마나 남았어요? 와이 별치 않는 것 같은데? 계속 생성되나? 자라나나? 오빠 내가 준 선물은 버렸나요? 네가 준 게 뭐래? 제가 비싼 거 공수해서 드렸잖아요. 뭐 줬지? 이섭이 개발한 그 아톰 신발 드렸잖아요. 그 작년에 준 거 아니야? 올해 줬잖아요. 올해 줬냐? 아, 내 생일이 한참 됐잖아. 혹시 버렸나요? 있어 집에. 아톰 신발이 그거 뭐야? 말고 네가 얼마 전에 얻어준 게 뭐지? 네가 얼마 전에 뭐 줬잖아. 아, 그 햄? 아, 아. 햄. 햄. 햄은 기억하고 없는 있어. 햄? 진짜 햄? 스팸. 아, 그냥 스팸? 스팸이랑 침량이 그 카드 구해준 거 아니야, 그지? 그거랑 또 뭘, 스팸도 그거 문상훈 에디션이지, 그지? 이런 건 정확하게 기억해. 일반적으로 신발을 기억하지, 스팸을. 아, 근데 그 신발이 아니라 그 전자신발이야, 전자신발. 전자신발? 이렇게 놓고 아톰 발로 돼 있는데 이렇게 쳐주면 충전되는 거. 아, 약간 진짜 신발이 아니고 모형이. 햄? 나도 잊고 있어. 그 뭐지 햄? 스팸 그 닭가슴살 스팸이잖아, 그지? 와 스팸인데 닭가슴살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건강하네. 건강과 엄청. 정크의 합성. 그러게. 진짜 둘이 붙어선 안 될 것들이 붙었네. 건강과 안 건강의 어떤 합체라고 해야 되나? 단 그 탄수화물도 별로 없던데 그거는 기름과 단백질 이미 그 스팸은 아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탄수화물도 나도 진짜 요새 계속 먹어가지고 줄여야 되는데 아. 근데 그거 잘못 줄이면 나 그것 때문에 고지혈증 왔단 말이야 탄수화물. 탄수화물 줄여서요? 그거는 원래 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원래 올 때가 된 거야. 그치 아무래도. 그 진짜 쓰러졌어. 너무 안 먹었나 보네. 그리고 지금 고지혈증이 사라졌어? 아니 약을 계속 먹다가 몇 년 동안 먹다가
지금 끊었어. 운동하면서 끊었어. 어, 혈압약은 근데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 갔는데 괜찮았대요. 아니 운동을 못 하니까 바빠서 지금 어, 지금 추석 때부터 한 번도 못 쉰 것 같은데 왼쪽. 그래서 가끔 요즘에 자전거 날씨 오니까 자전거만 좀 사는데 먹기만 막 너무 많이 먹고 뱃살이 아예 안 빠지네 이제. TV로 했어 아니면 컴퓨터로 했어? 저는 풀스로 하니까. 근데 TV? 문제가 TV로도 못 하고 그 아이패드로 리모트로 하는데 그런 맛이 완전 떨어지거든요. 좀 약간 다르고 컨트롤이. 근데 TV로도 조금 한두 시간 해봤는데 이게 없을 때 재밌었어요. 근데 울티메이트는 진짜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 얼티밋? 얼티밋. 울티메이트. 울티메이트가 아니야. 얼티밋. 울티메이트 좋은데. 얼티밋이라고 보통. 얼티밋. 그 돈을 너무 빨아먹어. 얼티밋 하면. 그냥 그 커리어 모드. 감독 모드로 그냥 그래서 조금씩 하는데 커리어 모드도 조금씩 하고. 그래서 덕분에 아주 최신 버전으로. 차차차차. 그 런칭 쇼에 넉살 왜 안 불렀냐 그랬지. 아, 왜 안 불렀대요 도대체? 아니 근데 이번에 그 뭐 이제 그 FC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들을 네. 그런 사람들 다 초빙 못 하고 그냥 온라인 인플루언서 쪽으로 아. 인방하는 사람들. 음흠. 자기 게임. 집에서 각자 연결해서 아, 하는 걸로. 와 이제 진짜 세상이 변했구먼. 가봐야 저 보고 찢겨 발겨질 텐데요 어? 뭐. 아니 근데 곧 하지 않을까 싶어. 또 나단이 안 하려나? 응? FC 나오면 조나단 해야지. 하잖아. 조나단 지금 얼굴인데. 나단이가 또 불러주겠죠 뭐. 18분이잖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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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편한데 앉으시죠. 예. 네. 어서 오세요. 아, 키가 크시네. 문에 안 걸리셨어요? 저 진짜 커. 근데 마이크가 왜? 하나가 없어. 그러게. 어, 이제 놔준다. 아야야. 이게 내 건가? 아니 그 꽃은 그 꽃은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오래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목동이 원래 이 시간이 잘못 가면 교통이에요. 잘못 끼면 못 와요 여기. SBS 처음 있네. 와보셨죠? 아 그거 그건 아니군요. 좀 정상 참작이 안 되는. 죄송합니다. 언제 오셨어요? 좀 됐어요. 그것도 아마 미팅이었을 거예요. 아 미팅하러? 네. 낮에 오셨죠? 네. 그렇지. 아우 저녁에 여기는 낮에 오면 사실 소 저녁이 갈만하죠. 러시아어가 앉은 키는 제가 크다고 말씀드린 거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는 네. 동안 키를 재볼까요? 키를 재볼래요? 저는 네? 170이 안 되는데. 아, 뭐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라고? 깜찍이요. 끔찍이라고 했어. 끔찍한 아니, 거죠. 어중간한 발음을 하시네. 저를 아마 약간 개미 정도로 생각하시겠어요. 밟아도 돼요. 밟아도 돼요. 안 먹으면 저는... 밟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아니. 하수 씨는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아, 비공개면 안 하셔도 됩니다. 62입니다. 어이, 그러면은 좋은 키네요. 평균 아유, 그... 평균 키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아, 근데 요즘 네. 다 너무 크니까. 네. 안타깝네요. 어쩜 키가 또 내려올 아, 수도 있어요. 뭘 내려와요? 키가. 평균 키가? 인류의 한국 평균 키가? 갑자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기후변화와 함께 에이 빨리 이상한 말 안 해줘요. 근데 실제로 더울 때는 좀 커지고 추울 때는 좀 줄어들고 하더라고요. 아 그 키가요? 키가요? 아 진짜? 저는 좀 그래요. 몸무게처럼? 아침에 잴 때 저녁에 잴 때 몸무게처럼? 키가 공기로 돼 있나요? 그럼 더울 때는 좀 뜨거우니까 조금 늘어나고 네. 겨울엔 좀 작았죠. 어, 뭐. 쇠로 돼 있냐고 하신 분들 있네요. 나도 겨울 옷들이 좀 저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아, 이제 이해가 됐네. 헤드폰 쓰시면 마이크 테스트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들리세요? 네 들려요. 네, 들려요. 들리세요? 네.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돼요.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실 거는 멀리서 가져왔는데. 한쪽으로만 쓸게. 왜? 또 이상해. 깡패는 깡패. 볼륨 체크 때문에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최하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말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친한 지수가? 한번 봤어요. 네, 딱한번 봤어요. 한 맞아요. 염색하셨죠? 아, 어, 맞아요. 훨씬 잘하려고. 오케이, 알겠다. 처음 본 사람 드렸습니다. 이제 아셨나요? 네, 오케이. 코너 시작할게요. 앞에 멘트 하나씩 있습니다.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 마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입니다. 힙합 무대에서 아무리 멋있는 척해도 배텐에서는 그저 리셀러 페이스. 대파리상 래퍼 떡사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파리상을 써먹었네. 그냥 이거 저도 지난주에 뱉어놓고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야, 이거는 진짜 심하다. 이걸 대본에 박제해버리네요. 대파들이. 대파리상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대팔상. 대팔상. 근데 뭐가 잘 어울려서 더 미안했어. 보부상 대팔상. 예예. 예. 와 세상에. 자 하지만 예. 뭐 뱉은 스탭들 생일 선물까지 꼬박꼬박 챙기는 통큰 래퍼입니다. 아니 그래도 뭐 다 중고니까요. 예. 중고예요? 저는 대파리니까. 아 그런 얘기군요. 컨셉에 충실해야 되기 대파는 거는 무조건 새 상품으로 해야 돼요. 미개봉 신품. 알아서 할게요. 네. 저한테 주신 신발은 근데 너무 커서 제가 못 신겠습니다. 그거는 전문용어로 짭이라고 하죠. 너무 근데 아 300을 제가 사줘가지고 형한테는. 300은 295더라고요. 90? 95? 네, 그래서 저도 신을 생각이 별로 없어서 차에다 오래 따고 놔두다가 차 정리하다가 꺼냈는데 이 신발 예. 어디서 놨지? 그 정도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정도면은 형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신발은 처음 본 신발인데 그래 내가 근데 사이즈 보고 알았습니다. 앉아서 일하면은 다리가 부을 수 있으니까 좀 넓게 신으시라고. 예. 아 발 붓는다고. 다리 부으니까. 예예. 예. 발가락 골절이라도 돼야 195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 술 먹고 그거 주문하는 예. 바람에. 잘 쓰겠습니다. 네네. 최대창의 말주라 말쓰기 주라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키가 워낙 크시니까 신발도 크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95? 저도 좀 작을 수도 있어요. 발이 제가 선호상으로는 지금 300이 넘어가고 있어서. 어이, 아, 키가 아니고 어이, 발도. 네. 아, 대박.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남자들의 알고리즘에 자주 등장하는 초미녀분들을 모셨습니다. 인방계 최고 아웃풋으로 통하는 라이징 스타. 모델, 연기, 프로듀싱, 작가, 기획까지 다 하는 만능 크리에이터 고말숙 씨. 그리고 너튜브, 심스틸러 등 스케치 코미디 치트키로 통하는 배우 최하슬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인사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말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반갑습니다. 지각한 고말숙입니다. 자신감세를 또 이렇게 괜찮은데. 예.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최하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SBS가 참 멀고 그죠? 길도 많이 막힙니다. 여기는 위험한 네. 곳이에요. 항상 저도 올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아, 제가 어제 미리 와서 좀 주변에서 잤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못하잖아요. 그렇게까지 가버리니. 아니 근데 이번에 배우는 거지 뭐. 네. 네. 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SBS 어떻게 두 분은 언제 와보셨었나요? 저는 처음이에요. 아 하슬 씨 처음 네. 뭐. 라디오는 어디 나오셨어요? 라디오도 여기가 처음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영광입니다. 그렇다니까 이렇게 1라운드를. 안 된다고요? 네. 뭐가 안 돼요? 첫 선택으로는 조금. 미스 초이스가 아닌가. 아니, 좋은 겁니다. 예. 아니, 일단. 고말숙 씨는 그 SBS 한번 미팅 오셨었다고. 네, 서바이벌 때문에 미팅으로 한번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어떻게 라디오 와보니까 좀 어떠세요? 이게 분위기. 여기 분위기? 네. 여기 분위기죠? 네네네. 뭔가 되게 도란도란. 도란도란. 좋게 표현해 주시네요. 네.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지상파에서 섭외가 와서, 오! 하고 딱 와봤는데, 사이즈가. 됐지. 이상한데? 일반적으로 막 거대한 기계, 스튜디오 막 이렇게 좀
크고 막 이런 데를 생각하시는데. 아 근데 상상했던 거랑 같은 네. 건 있어요. 뭐요? 작가님들이 좀 초췌하고. 근데 이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세 분이 작가 아. 분이신 줄 알았어요. 아 나 역작가. 역작가. 거의 작가예요. 나도 중견이지 작가 쪽으로. 그렇죠. 내가 작가였으면 중견이지 이제. 또 네. 글도 쓰시고 예 그리고. 근데 모든 방송 작가들은 약간의 그 항상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아. 예, 최상의 상태로 아니야, 아니야. 뵙는 건 회식 때만. 근데 오늘 예. 또 하필 또 컨디션이 안 좋아요. 감기에 걸리셨다고 아유, 지금 아유, 밥도 아유. 못 먹어서 급하게 재성이 형 생일떡을 지금 먹고 계셨어요. 하필 오늘 그날이었던. 황재성 씨 한 4시간 전에 방송했던 분. 거담 제거제도 드시고 계시네요. 자, 복감네 조심하시고요. 아, 넉사 씨는 두 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잘 처음 뵙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온라인상에서 보는 거죠. 뭐 예, 이렇게 와 요거 이분이구나 이분이구나 예. 하면서 그 정도만 알 뿐이죠. 예. 어, 두 분은 사실 그 땡튜브나 또 인터넷 쪽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요. 그렇죠. 예. 톱스타거든요. 저도 그 팬입니다. 두 분. 예. 그 고말숙 씨는 그 키 큰 걸로 되게 유명하시고. 어, 네 맞아요. 예. 그 탁재훈 형님 땡튜브에도 많이 맞아, 나오시고. 맞아. 거기서 또 예. 엄청 회자가 많이 됐죠. 키가 막 4m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4m 30까지 늘어났거든요. 4m 30. 더 늘어났어요? 안재정의 그 나무. 예. 엔트 아니야 엔트? 엔트. 네. 와우. 그렇죠. 발 사이즈도 크신 걸로 알고 워낙 그런 걸로 놀리는 글이 많더라고요. 아 제가 원래 진짜 키는 76.7에 키가 176.7에 발 사이즈가 240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소문이 점점 와전됐냐면 여자니까 키를 좀 줄여서 말했을 거다. 그래서 78일 거다. 아니다 실제로 봤는데 더 커 보인다. 180일 거다. 아~ 이렇게 점점 늘어나서 그게 2m가 되고 3m가 돼서 네, 뇌절을 하게 됐어요. 어, 소문이 소문을 또 만들었구만. 예. 네. 댓글들 중에 제일 웃겼던 게 고말숙이 서면 인공위성이 마중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나는 그 얘기를 참 좋아한다고. 패러디가 있더라고요. 아, 조심해야 돼요. 그걸로, 네, 그런 걸로 엄청 놀리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현경 눈물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예. 그리고 최하슬 씨는 그 땡튜브에서 보통 이제 연기를 많이 하시죠. 아, 네. 예, 그래가지고 좋아해요. 예. 그걸로 제일 유명하시고. 맞아요. 제가 많이 본 거는 그 남자분이랑 같이. 아, 계약동거요? 계약동거. 예. 그거 되게 재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웹드라마인가요? 예. 웹드라마인데 네, 계약동거라 그래가지고 그 남자 그 예. 코미디언 분이랑 같이 이제 드라마처럼 이렇게 찍으시는데. 예. 근데 동거하는, 그러니까 계약으로 동거하는 내용인가 봐요. 원룸에 같이 계약을 했는데 예. 둘이 중복 계약이 돼가지고 그냥 같이 사는 설정이에요. 전세 사기를 당한 거죠. 그 둘이 같이 살아요? 네. 네. 어이 세상이 빠르네요. 세상이 되게 제가 아는 것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예. 그래요? 같이 아니, 살아 그냥? 아니, 리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웹툰 웹 드라마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네네. 커튼은 치나요 그럼 중간에? 아니, 방이 달라요. 방이. 아, 방은 달라요. 네. 아, 원룸이 아니구나. 원룸이 아니고. 투베드룸 같은. 아니 그러면 말 다. 예. 그럼 쉐어하우스라고는 전문 용어도 있고요. 쉐어하우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재밌게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분은. 꼰대희에 같이 출연하셔가지고 같이 방송을 한번 한 사이신데 아, 네, 맞아요. 친분도는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예 아직 막 엄청 막 예, 부대끼고 이러는 사이는 아니시고 그죠? 네. 예. 그리고 고말숙 씨는 꼰대희에 완전히 새로 영입되셔가지고 더 또 유명세를 타고 계신데 어떻게 캐스팅이 되신 건가요? 그게 제가 조용히 있는 걸 잘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과 조금 마음이 맞았나 봐요. 예. 그래서 네,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음이 맞아서? 네. 그냥 대희 형님이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니고. 아, 네. 근데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디벨롭 과정이 그 심판 보시다가. 네, 맞아요. 넘어간 거죠? 아하. 장승으로 섭외한 거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건 안 읽어주셔도 예. 돼요. 장승? 보통 병풍이라는 얘기 하는데, 워낙 장승. 키가 크시니까 장승으로 가버리네요. 지하 여장군, 천하대 장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예. 그니까 뭐냐면 꼰대희 그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그 방송용어로 마라 그러죠. 네. 인터벌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조용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고말숙 씨의 어떤 장승 롤 자연스럽게 네. 그거를 버텨주고 장승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네. 깔깔 웃고 그리고 막 드립치고 중간에 그리고 중간에 참기가 힘들어요 원래 이렇게 좀 예. 방송을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 맛 뜨는 걸 도저히 못 참아하거든요. 네네네. 저는 사석에서도 그걸 힘들어하는데 그걸 또 잘 견디셔가지고 또 네 맞아요. 약간 꼰대력 있는 대화가 오가는데 워낙 이제 그 MG 어린 분이니까 그거를 이제 흥미롭게 지켜보는
그, 흥미롭게. 예. 그것만으로도 이제 대단한 거죠. 그렇지. 예. 근데 거기서 맡은 코너가 즉석 장명하는 코너죠. 네, 네 맞아요. 혹시 그럼 넉살의 별명을 즉석에서 장명 가능하실까요? 넉살도 제 본명이 아닌데. 그렇죠. 넉살도 닉네임인데 왜 거기서 또 가야 되죠? 아, 그냥. 혹시 뭐 그냥 떠오르는 뭐 봤을 때. 닉을 하나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 그냥 네. 떠오르는 닉이요? 예. 보자마자. 아, 근데 오자마자 키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냥 초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초삼? 네, 제가 초삼대키거든요. 아, 70 언저리쯤이? 아, 70 언저리가 네. 아니시지? 70 안 되죠. 네. 언저리죠, 뭐. 그럼 초4 정도로 하겠습니다. 초4 정도. 아, 네. 아, 재택전에 저말숙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야, 저학년 때, 저학년 때. 초4에 익히면은. 어우, 막 학교를 휩쓸었게 했는데. 예. 아유, 그럼 제일, 제일 컸는데? 네. 와. 부럽다. 저는 단 한 번도 제일 커본 적이 없어요. 초딩 래퍼 어때요? 작게, 초딩 래퍼. 계속 작게, 작게 성장을 해서. 한번 확 컸다가 그냥 안 컸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 일생에 한 번이라도 뒤쪽에 좀 앉아봤을 텐데. 아. 꾸준하게 조금씩 크더라고요. 뭐가 그것도 피곤해요. 어, 왜요? 그냥 너무 큰 것도 네. 항상 맨 뒷자리니까 눈에 잘 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좋겠다. 잘 숨어 있을 수 있어. 숨을 일은 없어요. 쫓긴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그렇죠. 숨진 않아요. 그냥 다만 방구 냄새를 좀 일찍 맡겠죠. 워낙 말을 많이 네. 하기 때문에 뭐 눈에 안 띌 수는 없고. 어 초딩 래퍼 좋네요. 초사. 어 좋다. 초사. 저말 수가 더 저말 수. 초사로 올려주셔서 좀 다행이에요. 11살로. 10살보다는 나니까. 예. 예. 그러면 최하실 씨는 스케치 코미디에 주로 또 많이 나오셨는데 특히 이제 시그니처가 좋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희 청취자분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사실 좋아요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한번 아이컨택 하면서 좋아요 한번 큰일 났다. 해주시면 어떨까? 좋아해요. 아, 큰일 났다. 사람들 난리 났어. 오해할 텐데. 아, 네. 예, 저도요 보고 있어요. 저도요. 나도. 와우, 와우, 왔다, 예, 와우. 고맙습니다. 예. 예. 크으, 사실. 아, 근데 이거 좀 아쉬운 거 있어요. 뭐. 카메라 보고 하면 팬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예. 실제로 눈 마주친 상태에서 들으면은 진짜 행복하거든요. 한 번만 들어보실 수 있는. 아, 들어본 적 있어요? 고마주 씨. 네, 저 그때 아, 같이 촬영하면서. 아, 직접 이렇게. 네, 한 번 직접 들어보시는 거. 그래, 성재 형한테 예. 한번 쏴주세요. 네. 오빠 좋아해요. 어, 야, 앞에, 야, 이게, 네, 근데 패브를 찍네. 뭐야, 패브를 찍어? 예, 앞에 오빠까지 붙으니까. 얼굴 빨개지는 거야. 어이, 제트제 좋아 죽네라고 호상이라고 지금. 호상. 호상이네요. 예. 우리 운전 조심하세요 가는 길에. 어, 그러니까 비틀거릴 것 같아요. 예. 어이 조심해요. 그 고말숙 씨도 한번 그러면 저희 시청 청취자 여러분께. 아, 저는 근데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오, 본인 스타일, 본인 맞아. 스타일로. 야, 좋아한다. 내 깔할래? 너무 일진 같았어요. 피디님 절레절레. 어, 아니, 엑스, 엑스. 지상파긴 했거든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SBS라서. 그래요. 편하게 오라면서. 어, 맞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피디가 편하면 되죠. 걷어내면 돼요. 예, 예. 걱정 마세요. 예. 그리고 그 최근에 고말숙 씨는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했는데, 아, 기사가 고말숙 MG 대표 개그우먼 하트. 개그우먼으로 갔네. 왜 개그우먼으로 기사가 났어요? 아, 이게 아무래도 꼰대이님이 초대를 해주셨거든요. 예. 아. 근데 진짜 저만 빼고 전부 다 개그맨 개그우먼 분들이라서 저만 너무 동떨어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필이면은 그 자리를 무대 바로 앞에 잡아주셨어요. 다 개그우먼 분들이랑 같이 앉게 돼서. 많이 잡혔겠네, 또. 그렇기도 하고, 다들 일어나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텐션이 엄청 높아서. 예. 어쩔 수 없이 저도 일어나서 춤추긴 했는데. 아, 쳐야지. 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이상했어요. 되게 삐걱거리고.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막 아, 친한 사람도 딱히 많이 없고. 혼자 있었는데. 아, 쉽지 않네요. 너무 힘들었어요. 장도연 비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여자 이윤석 느낌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냥 뭐 길쭉길쭉한 사람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예. 이윤석님 장승원 애트라고 지금. 제가 일단 잠깐 분위기 정리 차원에서. 아, 여기 무서운 고말 숙지만 지금 타겟팅이 되고 맞아요. 있어요. 예. 자, 일단 넉살 씨가 두 분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예. 코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장난감을,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립니다. 예,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장난감을. 3, 2, 1.
이름 고마울수 공연장에서 1995년생 중학생인데 서울로 오디션 보러 가는 친구들 따라갔다가 친구들 대신 뽑히면서 우연히 연예계 인문 영화 광고 뮤직비디오 등 연예활동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일찌감치 2012년에 고마울수라는 닉네임으로 방송을 시작 페이스땡을 통해 유명해진 1세대 페북스타로 벌써 데뷔 13년차 땡프리카TV 땡튜브 땡카우TV 뚜이땡 등 여러 플랫폼에서 방송을 했고 현재는 땡튜브 고마울수과 밀크필름 채널에서 작가 감독 연기를 하며 다양한 콘텐츠 제작 중 남성물 하렘물 제작 중 177cm 큰 키가 특징 난가군의 일진영이 원타임에 술을 좋아하는 고마울수 현재 결혼 연애에 관심이 많은 연애 희망으로 퍼포먼스 아이돌 육성 프로젝트 특전 소년 전선의 기획자이며 꼰대 채널을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하수 2001년생 2013년 스매디 스케치 코미디 촬영 감독의 아내인 소개로 심스틸러 채널 인턴 콘텐츠의 주인공을 맡으며 낙하산으로 데뷔 이후 웃기신의 계약 동거로 유명세를 얻고 너티브 좋아요로 고백 공격 유행으로 화제 이후 다양한 스케치 코미디에 출연하며 쇼폼계 치트키로 급부상 데뷔한 지 1년 정도 넘어 신인 배우 자동차 간전제품 맥주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 모델과 e스포츠 게임 다 엠버서더로 활동 중 모든 걸 침대세계라는 가능한 집수님의 소식자이자 알스 현재 스케치 코미디 외에도 웹드라마 자이젠 AI 자기야 OTT 드라마 환승에서 사군자에도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뭐야? 시간은 57초로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께 커피는 못 드리고 베이비에게 장난감만 아니 뭐 한 2년째 뭐 예 커피 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안 쓰는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어렵다. 와, 근데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는데요? 근데 자이자 알스 현재 스케치 코미디 왜 이게 순표가 왜 이렇게 찍어 문장에? 예? 아니 문장 구조를 잘못 썼잖아요. 일본 이거 뭐야 이거 나는 쉼표를 본단 말이야. 쉼표라는 거는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이게 네. 현재 스케치 코미디 외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네. 아 죄송합니다. 제 플로우 강박이 있어서 그래요. 있는데도 쉼표는 네. 쉼표대로 또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쉼표는 뭐예요? 쉼표 쉼표 뭐든 하, 어렵네요. 자 네. 보니까 최하슬 씨는 대놓고 낙하산 출신 아니에요 이라고 합니다. 촬영감독님의 아내의 지인 소개로 데뷔했는데 이것도 너무 길어. 네. 이걸 세 다리 건너서 이렇게 타고 들어올 정도면 사실 재능이 뛰어나니까 또 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원래 배우를 준비하셨나요? 아 네. 학교도 연영과로 진학했고요. 그래서 이쪽 일로 하고 있었죠. 지금 동시에 몇 작품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지금은 하나가 끝나가지고 지금 유튜브는 땡튜브. 땡튜브는 예. 하나. 예.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조금씩 다른 컨텐츠도 하고 드라마 찍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작품 역할을 좀 해보고 싶으신지 혹시 약간 진짜 뭐 정극을 한다? 아니면 뭐 다른 작품을 하신다? 저는 그 이름 말이 돼요? 예. 예. 그 쌈마이웨이의 예. 체라 역과 아니면 또 그 약한 영웅의 연시은 역 같은 걸 해보고 싶어요. 되게 디테일해. 그러니까. 네, 완전 정반대인 역할이거든요. 작품을 일단 엄청 많이 보시겠네요. 배우시니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훨씬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보시고 하시겠죠. 네. 땡튜버로 열심히. 아 그럼요. 예. 그 일인데. 예. 그 좋아해요. 고백 공격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진짜로 좀 좋아하는 스타일은 어떻게 되세요? 아, 사실 저는 예. 좀 꽂혀야 좋아하는 스타일이 돼요. 네. 근데 그중에서 좀 매력 넘치는 근데 저한테 재미있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 필수 질문이죠. 그 그러면은 좀 이렇게 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연예인 중에 뭐 우리가 알 법한 그런 매력적인 분이 누가 있을까요? 아, 다 너무 매력적이신데 네네.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 너무 대단하신 분이신데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니요. 한국은 아까 한국은 아니요. 한국 남자 배우들이나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일단은 국가는 네, 한국이 좋다. 네, 한국 사람. 네, 다 좋은데 한국 사람 좋아하고요. 네. 남자 좋아하죠. 네. 하지만 아직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니요. 눈에 다 네. 들어오죠. 오타니 눈물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티모시 살라메 탈락이라고. 안 돼. 너무 좋아요. 티모시 살라메. 드디어 실명 걸은 한 명 나왔어요. 티모시 살라메. 티모시 살라메만 내 눈에 들어온다. 네. 아니요. 다 좋아요. 그럼 티모시가 결국에 귀화하는 수밖에는 없겠는데 국내에서 너무 좋죠. 그래요. 딱 한 명만 딱 떠오르네. 아, 근데 아직은 살라메. 네, 아직은 정하지 살라메. 오케이. 예, 그러면 뭐 약간 뭐 악역이나 뭐 어떤 해보고 싶은 배역의 어떤 스타일 같은 뭐 예를 들면 선한 역할, 악역 어떤 걸 좀 먼저 해보고 싶나요? 전 완전 선한 역할부터 해보고 싶어요. 선한 역할부터. 네. 선한 역할. 아 근데 들어오면 다 좋죠. 뭐든지. 네. 사이코도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선한 역할부터. 네. 예. 왜냐하면 좀 악한 역할이 만약에 들어와서 너무 잘 됐어. 그 약간 그 이미지가 또 박혀가지고 자꾸 그런 것 쪽으로 막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고발숙 씨는 그 큰 키가 트레이드마크신데 사실 언제부터 크셨는지.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길쭉했어요. 우량으로 태어나셨군요. 우량아는 아니고 그냥 길쭉하게. 긴 스타일로. 네, 어렸을 때 사진 보면은 네네. 저만 머리 하나가 차이나 있어요. 아, 그래, 어릴 때부터? 네. 와. 그러면 어릴 때부터 뭔가 되게 지금처럼 놀림받진 않고 엄청 좀 리스펙을 받았겠네요. 그렇지.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무서워하기도 하고 잘 못 다가왔던 것 같아요. 체급 차이가 나니까. 남자들도 그랬나요? 네, 남자들도 조금 작아서 장난치려다가도 뭔가 좀 어색해 보이는 피지컬이니까 잘 안 다가오고. 그치. 네. 그치. 그럼 지금 현재 키가 언제 딱 요 정도까지 크신 거예요? 정확히는 중학교 2, 3학년 때쯤인데 이제 멈추기 시작한 건 초 6대가 74였어요. 그때부터. 그럼 그때부터 완전 엄청 초등학교 6학년 때면은 남자애들도 그 정도 키면 거의 학교에서 제일 큰 키거든요. 네, 선생님분들보다도 제일 컸어요. 와. 집에 그럼 부모님들도 혹시 키가 크세요? 유전적으로 좀?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큰 건 아닌데 한 달이 할머니 할아버지 키가 할아버지 키가 좀 컸어요. 아, 할아버님께서 1920몇 년생이신데 한 75 정도. 이야, 그렇구나. 하나 걸러서 또 유전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어. 예. 자, 그리고 그 친구 따라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본인만 오디션에 붙었다. 네. 예. 그때 제가 수원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가수 오디션을 보러 간다고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저도 이제 같이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노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기획사에 갔는데 오디션을 보는데 저 한번 들어와서 카메라 테스트를 보라고 해가지고 테스트를 보고 명함 받아서 아빠한테 한번 연락 좀 해달라고 부탁해달라 해서 아빠한테 줬더니 아빠랑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계약금 그때 당시 한 300만 원인가 받고 컴퓨터 한번 바꿨어요.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계속 준비하셨겠네요? 네네.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러다가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 그게 아이돌이 아니라 배우로 했었어요. 배우로. 키가 크니까. 하다가 이제 제가 사춘기가 오고 나서 이제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소속사한테 연락을 제가 잘 안 했는데 마침 소속사 대표가 도망을 가서 계약금 안 물어줘도 됐어요.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땡큐가 되는. 네. 왜 도망치셨을까. 아하, 그렇구나. 지미집으로 계약한 거 아니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런 건 안 읽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결혼과 연애에 대한 환상,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그래, 이것도 많이 저기 돌더라고요, 예. 영상이. 그러니까. 예. 아니, 이게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 게 살짝 좀 특이한 건가 봐요. 특이하진 않죠. 제가 그렇죠. 비혼주의자였다가 좀 바뀌었거든요. 극단적으로 바뀌었네요. 왜 비혼주의를 왜 이렇게 또 어린 나이에 생각하다가 바꾸셨어요? 뭔가 그래야 할 것 같았는데 막상 나이가 크니까 애기 키우고 싶기도 하고 제 동생들이 엄청 어려요. 지금 고1 중1인데 제 동생들이 육아 난이도가 좀 쉬워서 그런지 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의 이제 차이가 좀 나니까 본인이 좀 많이 돌봤군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자신감도 좀 있고 혹시 결혼에 대한 로망 갖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로망은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로망이 많으면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잘 안 생기고.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남자. 아하. 제 로망이 없어요. 한국인? 남자. 네, 한국인. 그냥 남자? 네, 남자. 키도 상관없습니까? 맞아, 키. 상관없고 40대만 안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140만. 아니요. 나이 40대. 깜짝 놀랐네. 왜냐면 40이 넘거든요. 아, 이 중에 40 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결혼에 대한 환상도 있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이만. 그리고 보니까 최하슬 씨는 소식자라고 맞아. 나왔습니다. 얼마나 소식을 하시길래 그러신 거죠? 제가 막 엄청 조금 먹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제가 원하는 만큼 못 먹어서, 예를 들어, 엽땡 닭볶음탕 아세요? 예. 거기에 밥까지 볶아 먹고 싶은데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아, 못 먹겠어요? 네. 그것까지는 어렵더라고요. 아니면 당면을 시키고 또 우동사리도 먹고 싶은데 당면 하나만 먹어야 되는. 그럼 살이 쪄본 적도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찌긴 쪘어요.
아 근데 네, 제가 말한 폭이 혹시 어느 정도 되죠? 폭이 몇 플러스 몇? 플러스까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앞자리가 바뀐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3에서 4가 된 거죠? 고작? 30kg대에서 40kg대. 저한테는 너무 건강을 회복했다고 표현해야지 그거죠. 그렇죠. 네. 내려갔다 올라온 게 다행이죠. 큰일 날 뻔하신 거 아니에요? 49에서 50 됐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너무 충격을 받았어가지고 그때.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랑 할머니까지 이제 다 얼굴이 터질 것 같다, 코끼리 다리가 지나간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제 이상하게 했구만 정말. 이게 지금 죄송하지만 큰 실수를 범하고 아니 아니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30kg 40kg면은 그냥 네. 사람 하나 살린 거 아니에요? 잘 먹어가지고 오히려 다행이다. 성재용에게 그런 얘기는 진짜 정말 코끼리 한번 보여드려요. 다리 좀 걷어봐요 형님. 네. 다리 좀 걷어봐. 코끼리 다리 한번 보여줘. 네, 제가 키가 작으니까 오, 백, 근데 백길이가 누구예요? 아, 뭐 제 별명인데. 애씨는 이 자리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래요. 드시는 양이 적은 게 아닌데 그러면? 왜냐면 그 엽땡 네. 그거 하나 정도를 다 먹고 밥까지 볶으면 진짜 많이 먹는 거고 그래도 엽땡 그 닭볶음 정도 먹을 정도면은 아, 네, 좀 먹는 건데. 다는 못 먹어요. 거기서도 네, 네 닭가슴살을 제가 안 좋아해서. 아하. 그래서 그, 아, 그럼 닭가슴살 버려요? 아니요. 그건 이제 밥 다음 날에 밥 볶아 먹을 때 넣죠. 아, 그래서 야무지게 잘 쓰네. 살 안 찌는 사람들 네. 특징이 다음 날 거를 킵해놔요. 보관하고 다시 조리해 먹을 줄 알고. 치킨은 식은 걸 좋아하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혹시 안 남으세요? 안 남죠, 보통. 시키면. 혼자 다 드세요? 그럼요. 성재형 네. 뼈도 안 남아요. 뼈는 남아요. 뼈는 남아요? 예. 뼈는이랑 다르네? 뼈는 남아요. 네. 뼈도 뭐 종이도 없다고. 뼈도 이제 딱딱한 것만 남아요. 용기도 네.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니, 아니에요. 내일이 없을 정도로 먹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도 못 드신다고. 제가 좋아하지를 않아요. 아, 그럼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먹는 거나 뭐 이거나 떠나서. 맞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네. 거. 저. 취향. 제 취향. 마라탕 아니면 엽땡. 매운 거. 네, 아 맞아요. 아, 매운 거 잘 드시는구나. 매운 걸 진짜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술을 아예 그러면 입에도 못 대시는 거고. 아, 그건 아니고? 네, 마시기는 하는데 그 술, 알코올 향을 너무 안 좋아해요. 약간 어린이들이 이제 술 이렇게 코에 대면 꽉 하듯이 안 친한 거죠. 왜 마시지? 어린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러니까 보통 술에 술 네. 약간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 네. 네. 그렇지, 아니, 소주 냄새는 지금 맡아도 뭐 좋죠. 근데 고말술 씨는 별명이 고말술이라는 별명이 있으므로 네. 술 잘 드신다고 이거는 했는데, 누명입니다. 누명이에요? 네. 어, 질량이 얼마나 되세요? 저 한 병 반에서 두 병인데. 아이 잘 먹네. 한 병 반에서 두 병이요? 한국이 평균 아닌가요? 한 병 반에서 두 병이 어떻게 한국이 평균이죠? 아니 누가 고말술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꾸 네. 저랑 술로 배틀을 하려고 해서. 소주 기준이에요? 아니면 고량주 기준이에요? 고량주? 소주죠. 소주 기준. 네. 고량주 한 병 반 두 병이면은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치권의 성룡이에요 그거는. 고말숙 씨의 어떤 뭐 소문은 보통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아~ 어, 키가 뭐 172에서 4m까지 있고 술도 한 병이었다가 뭐 100병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100병. 약간 이상하게 비현실적인 범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연태 고량숙이라고. 아니요. 안 돼요. 아 그래도 저 잘 드시네요. 한 병 반 두 병이면. 사회생활 정도. 아 그렇군요. 어떻게 마피아 게임은 좀 해보셨나요 두 분? 아 해봤죠. 아 잘하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배우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기력이 네.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잘하실 것 같아. 아 근데 제가 생각보다 표가 나긴 하는데 잘할걸요? 그래요? 네. 어, 포커페이스 스타일은 아니신가요? 하면 하죠. 오. 궁금하다. 이렇게 그 배우 모드 온 딱 기본적으로 좀 약간 두 분 다 포커페이스 느낌이 좀 있으세요. 맞아. 말씀님도 잘할 것 같은데. 예, 기본 표정도 약간 웃는 얼굴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일단 2부에 돌아와서 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토크를 너무 못했는데. 지금 이거 제비뽑기 할 건데요, 마피아. 이거 제비뽑기를 할 건데요. 이게 종이가 비칠 수 있으니까 잘 가리고 봐주시고 자기 신분 노출할 때 짠 펼쳐야 되니까 어디 버리지 말고 잘 숨겨놔야 돼요. 네.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인방계에서 아주 잘나가는 미녀스타 두 분 만능 크리에이터 고말숙 씨 스케치 코미디의 치트키 최하슬 씨 그리고 베텐의 치트키 만능 래퍼 넉살 씨까지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코너 마피아 게임 한번 해볼 텐데요. 4인 마피아 게임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드립니다.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 이거 사실 두 분 토크할 게 꽤 많은데 맞아. 아쉽네요. 네, 게임을 해야 돼가지고. 옆으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말숙 씨는 퍼포먼스 아이돌 육성 프로젝트 특전 소녀 전선 기획자시기도 하고. 네, 맞아요. 예. 아이디어도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럼 이게 기획하면 기획료도 받으시는 건가요? 그럼요. 월급을 항상 월급. 아. 이거 지금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예, 예, 보시죠. 손으로 잘 가리시고 보시면 되고요. 월급 되구만. 자, 나를 표현할 만한 단어는 그 이유는 입니다. 내 종이에 펜 진짜 내 종이에 펜 똥 닦았어. 진짜. 아니 어디에다가는 닦긴 해야 돼요. 아니 어디다 왜 근데 나야 이게 어디다 닦고 왜 또 나야? 예? 네? 아니 그게, 이런 건 저예요. 왜 그게 나한테 올 수도 있었잖아. 진짜 너무 지저분해. 열이 열이 받았잖아. 예. 펜을 좋은 거 써서 이거 아니 똥을 내 걸 다 닦았어.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불펜입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아, 내가 또 걸리네 이게. 아니 네. 선택당하신 거죠. 그럼 똥에 불펜에 똥에 제가 선택. 와 축하. 와 너무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런 건 꼭 나더라고. 볼펜통 당첨 축하드리고 그 나를 표현할 만한 단어와 이유 굉장히 좀 추상적인 오늘은 주제네요. 네.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으실 네. 거고 그거를 지금부터 1차 지목 전까지만 발언하시면 네네. 됩니다. 네. 나를 표현하는 단어 네. 손으로 잘 가리시고 최하실 씨는 왜 다시 펼쳐보셨습니다. 이게 이게 확인을 해야 되는 여기 습관 써드리니까 네. 써드리니까 안 네. 보였어요. 안 보이셨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두 번 보신 분들은 대부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지금 저를 몰아가시면 마피아가 너무 좋아해요 지금. 아 오케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고마우시지 왜 이렇게 웃으셨어요? 아니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본인은 잘하시나요? 저는 뭐 했어요? 잘하나? 조금 고수의 답변이다. 아니, 송님도 조금 예. 다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넉살 씨가 본인을 표현할 만한 단어와 이유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단어와 이유. 오. 근데 단어 하나로 또 사람을 표현한다는 게 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말도 안 되네요. 아,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진짜. 맨날 제가 맨 처음 하니까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나 지어내게 된다고요. 아이, 그 래퍼잖아요. 아~ 즉석이 가장 강한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범 차원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걸 평소에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프리스타일로 해보세요. 그냥 뭐, 요즘에는 어떤 행복? 행복이라고요? 저 지금 무슨 사람들 행복해? 진짜 열받게 왜 행복해요? 행복? 행복해요, 요새. 네. 아 그래요? 삶의 어떤 되게 전환점이 많이 돼서 뭐 가정도 생기고 피디님 왜 그렇게 웃죠? 왜 거짓말 지금 뭐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방금 뒤로 넘어가셨어. 그러니까 아니 예 네. 아니 왜냐면 요새 좀 삶의 어떤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뭔가 예 전쟁터에서 조금 뒤로 물러난 기분이라 뭐 다시 또 돌아가야 될 때가 있겠지만 예. 그래서 요즘에는 뭐 여가 시간에 즐겁게 보드 게임도 많이 하고. 자전거, 오케이. 예, 보드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자전거? 자전거 많이 타고. 그거 제가 평소에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다 찝지 마세요, 아저씨.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얘기라. 주소서 했던 얘기 자꾸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먼저 시키지 말라고요, 나는. 진짜, 내 자신을. 그러니까 뭐 결혼이 전쟁 같다, 이런 얘기죠? 아니, 전쟁터로 잠깐 떠났다 그랬는데, 제가 와이프를 떠났나요? 예, 아니, 요새 좀 좋아요. 행복하고, 뭐, 멘탈적으로도 많이 좀 회복이 됐고. 그래서 요새 뭐 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떠나서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뭔가 계속 치열하게 선두 경쟁이 끝이 없거든요. 뭔가 삶이 이제 그런 거에서 그냥 조금 변두리로 좀 빠져나오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에. 예. 게스트들 되게 어리둥절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를 잘 모르시고 저러니까 볼펜 똥 맞지란 얘기였어요. 아니 행복하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참 다들 열심히 아등바등 살잖아요 삶을. 근데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 살진 않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식으로 시범을 보이면 두 분이 오해하잖아요. 아 해보세요 얼마나. 오케이. 야 보자. 한 보자. 어? 보자. 아니 나는 뭐 아무튼 행복하다. 요즘엔 행복이라고. 아 삶을 약간 초월했다. 초월했죠. 어 예. 아이도 있고 또 예. 아내와 함께 집에서 행복하고. 그렇죠. 이제 빨리 다음 앨범만 만들면 되죠. 이 이야기를. 예. 박수 빨리 쳐주시고 예 하시네요. 앨범 아저 씨 이제요 본색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뭐 아무튼 저는 뭐 요새 참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나를 표현할 만한 단어와 이유는 그냥 행복이다. 네 행복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누가 먼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를 표현할 만한 단어. 아 그럼 저부터 할까요? 예 말숙 씨. 저는 요즘에 저를 표현하는 단어죠? 네. 아니 뭐 요즘이 아니고 그렇죠. 예. 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광범위하게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가불기? 가불기? 네. 가불기라는 거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네 맞아요. 예. 가불기에서 오. 제일 잘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죠? 잘했어요. 이런 거야 원래 어떻게 판단으로 표현을 해. 뭔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 모르는데 네. 어떻게 보니까 어느새 딱 뒤돌아보면 많이 올라와서 있더라고요. 아, 일도 그렇지. 많이 하고. 다 그런 거죠. 아, 가불기. 가불기가 아. 좀 뭐 이렇게 앞뒤로 막힌 상황 같은 건가요? 진퇴양난이라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걸 선택, 이걸 선택 양자택일을 해도 아, 뭐든지 아. 뭔가 좀 잘못 걸려있다. 아, 근데 네. 돈은 잘 버니까 그건 아닌가? 아 그럼 둘 다 좋다? 예. 네. 아. 그럼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예. 동엽이 형이 항상 시범을 볼펜 똥처럼 하니까 아니 왜? 아니 근데 진짜로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죠. 예. 가불기. 가불기. 아니면 거인? 거인? 네. 거인 인정하는 거예요? 거인은 좀 너무 단순하다. 예. 그러니까 뭐 가불기라는 게 이제 요즘 뭐 원래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데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근데 원래는 좀 여유 있을 때는 아 일하고 싶으니까 이거 그치. 해야겠다. 일하고 싶으니까 이거 해야겠다 이건데 일 들어온 대로 막 다니다 보니까 뭔가 등 떠밀려서 막 가는 기분이 아. 아, 그런데 가봐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아, 뭐 입금되는 거 보면 나쁘지 않은데 아 따뜻하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아, 근데 딱 그런 고민하실 때예요 지금 예. 근데 그게 꼭 뭔가 자기가 주체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딱 그 시간이 있었는데 아, 그때 또 배우는 것도 많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왜냐면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가 아, 언제예요? 네. 뭐 이제 갓 방송 시작하고 RM, 그 예, 힙합만 할 때? 예, 쇼미더머니로 이제 통해서 너무 많이 알려졌을 때 예, 예. 그때 진짜 뭐 거의 잠 안 자고 이랬으니까 아 근데 요즘 예능도 예. 하고 좀 여러 가지 활동 범위를 넓히니까 오히려 어, 이게 내가 원래 하려던 게 아닐 수도 있는데 해보니까 나쁘지 않다? 아니 그냥 요새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프리니까 가져가는 돈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가 조금 이제 지금은 맞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이때는 바쁜 게 훨씬 좋은 거라고 저는 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제 꿈꾸는 대로 살 수는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가다 보면 좀 이제 오히려 누가 나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줬을 때 또 뭐 대가도 받고 맞습니다. 뭐 이런 거에서 행복을 네. 또 느끼기도 합니다. 한번 예. 좀 매를 맞아야 또 삶을 알게 되는 것도 있죠. 예. 그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한 마이로 가서. 가불기라길래. 어, 예. 오늘 굉장히 볼펜 똥 느낌이에요. 아까 종류가 이동제 들어오니까 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하슬 씨 한번 그러면 본인을 요즘 표현하는 단어. 저는 빈병. 어? 빈병? 네. 빈병. 네. 이거 특이한 시적인 표현이네요. 생각 많이 했어. 생각 많이 했어. 아, 왜냐면 빈병을 보면은 그 안에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채우면 이제는 화려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또 누구한테는 물컵이 될 수도 있고 막 하는 그래서 저의 매력을 이제 그만큼 보여줄 수 있다. 그 어떤 거에 들어가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는
보여드릴 수 있다는 해서 감성적이야. 이게 다른 말로 그냥 젊다. 왜 젊다해? 모든 걸 시도해볼 수 있고 뭘 해도 행복하다. 젊다. 말씀 쓰는 젊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젊다기보다 어리죠. 사실. 예. 아 저도 이제 그럼 빈병보다 같죠. 물 아니 물? 물이라고 하는 게 더 물은 기름이 안 섞이잖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아~ 모든 게 들어와도 형태에 맞게 잘 매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누가 래퍼예요 이 정도면? 네. 래퍼 그럼 자리를 래퍼입니까?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자리를 바꾼다고 래퍼가 네. 되는 거죠. 빈병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죠. 어허이. 어, 아 좋다. 그럼요. 너무 빈병. 좋다. 그러니까 네.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고 네. 뭘로든 채울 수 있고 네. 빈 채로 놔둬도 되고 네. 네. 화염병도 될 수 있고 들기름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들기름병이 있더라고요. 네. 빈병도 되팔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화염병은 아 예, 뭐 그럴 수 있죠. 하슬 씨도 화염병은 되게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깨지면 깨지니까. 아 그렇군요. 네. 어, 뭐 저를 표현할 만한 거는 저는 워낙 살아온 시간 자체가 많기 때문에 네. 구간별로 좀 잘라야 될 것 같지만 요즘 어쨌든 그래서 최신으로 간다면 네. 식사라고 식사. 네, 식사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배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아니, 맞는 말이야. 네. 나를 구성하는 물질은 먹는 걸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요새 혹시 사람은. 흑백 요리사 보세요? 아 엄청 보죠. 그거 보고 지금 또 가을이잖아요. 폭발해가지고. 그렇지. 짜장면 몇 그릇 드세요? 아 짜장면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자주 먹지. 예. 자주가 몇 시간 정도죠? 얼마나 드세요? 자주 뭐 그냥 이제 30세끼? 30세끼인데 꾸준히 한 1.5인분에서 2인분 정도를 먹으면 예, 사람이 잘 찝니다. 하루 3인 요즘에도 3인분을 그렇게 다시 드시대요 혹시? 아니요. 요즘 1.5인분 정도. 아 30세끼를 먹는 거예요? 아 30세끼 먹죠. 예. 와 대박. 사람은 30세끼를 먹으라고 만들어진 동물 아닌가요? 유지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 셰프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의 그 플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예. 어? 제한 시간 동안. 근데 그것도 위대하지만 어머니들이 그죠? 매일매일 그 끼니를 세 번씩 하루에 아. 구성하고 무엇을 먹여주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엄마야말로 최고 셰프구나. 그럼 예. 엄마가 꿈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들 전체적으로 좀 퀄리티가 좋지가 않네. 이게 뭐야 이거? 예. 그리고 뭐 뭘 먹든 뭐 이제 뭐야 이게? 예. 예. 뭐. 아이고 저희 어머니가 한번 제가 그 회식한 짤을 어디서 보셨나봐요. 그걸 보고 약간 걱정에 대해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네. 그 제가 이제 곱창집에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회식을 항상 하니까 고정 출연자인 건 알겠는데 많이 같이 시켜 먹는 건 좋지만 너는 많이 먹지 마라. 아~ 네. 몸을 아~ 구성하는 물질 그렇지. 자체가 아, 어머님이 아. 신경을 되게 각별하게 또 많이 어머니는 항상 그 죄책감을 갖고 계세요. 네. 그리고 어머니 되게 마른 체형을 좋아하시거든요. 아, 네. 형님의 이 부하고 너무나 뚱뚱해져버린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그 집안 자체가 살찐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아, 저만, 진짜로? 네, 저만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어머니 항상 신경을 쓰십니다. 아, 아니 근데 보니까 형은 살이 아니고 약간 뼈가 있어요 확실히. 뭐 어렸을 때부터 사실 말라보였던 적은 없긴 한데 네. 네, 근데 어쨌든 또 많이 먹기도 하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람. 그 형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형은 식사다. 형은 식사. 태어나는 게. 예, 식사. 아니 식사. 식사. 너무 일천. 식사. 아니 네. 일천원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럼 좀 잠으로 할게. 잠. 잠이요? 잠을 잘 자야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어. 이게 형 얘기가 약간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저는 숨쉬기 할게요. 아 숨을 쉬어야죠. 네. 뇌에 산소가 공급 99% 돼야 돼. 제가 이 정도라면은 누가 좀 범인 같으신지. 아, 약간 의심이 갔는데요. 저요? 네, 식사라는 단어가 워낙 그냥 맞아요. 잘 어울리시는 단어라서 먹는 거 특별하지가 않아가지고 맨날 먹는 얘기 맨날. 아 근데 좀 오늘은 다들 아 엄마. 아 엄마를 지금 의심하고 계세요. 아 엄마는 아니겠죠. 어차피 엄마를 예 엄마를 이런 게임에 팔아먹는 사람은 지지어 엄마. 그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소화하기가 너무 쉬워요. 예. 식사. 야 오늘은 또 다들 너무 어렵다. 다들 요상하게 얘기해가지고 더 어렵네. 아 빈병도 근데 조금 저 아. 빈병은 좀 묘하긴 한데. 오 그렇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실 씨가 뭔가 생각하는 그 실제 요즘의 뭐 나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대답한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네. 저는 예? 네? 저야말로 진정성에 그냥 완전 끝인데. 진짜 볼펜 변. 펜변, 펜변. 펜변. 네. 여기서부터 기분이 좋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네. 보세요, 다들. 아니 어떻게 이걸 닦아서 줄 생각을 했지 작가님이. 저는 그리고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 다잉 메시지 비슷하다고 보는데. 다잉 메시지. 예. 혹시 지금 작가가 네 개의 쪽지를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 아 네. 맞네. 당연히. 세 명의 시민 먼저 쓰고 마지막으로 마피아 안에 거기다가 볼펜통을 닦은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볼펜통 닦아서 제가 마피아가 아닌 게 더 열받는 거예요. 마피아인데 그렇게 묻어있으면 아 마지막에 좀 뭐 급했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볼펜통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냥 지시오. 통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볼펜일 수도 있죠. 어? 안 그래? 아 자작극으로? 네. No, no. 어? 아무 지금 아무 변 흔적이 없는데 누가 볼펜통을 여기다가 작가님 얼굴 좀 봐보세요. 오... 그럼 너무 추한데? 아 내가 이 추다는 볼펜통을 거짓말을 했다. 창의적인데 추해요. 창의적인데 추해요. 네 작가님이 그러시겠어요. 아, 맞아요. 작가님 볼펜통을 거기다가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공개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꼬말숙 씨는 누가 좀 의심스럽습니까? 저는 하슬님이 아~ 네 계속 이렇게 사람 말할 때마다 의심하는 척을 하는 게 본인을 아~ 감추기 위한 방어막이 아닌가. 아 연기다. 연기로 아, 네. 남들 좀 이렇게 개슴치하게 쳐다보고 실눈으로 그런 느낌으로 두 번 본 것도 살짝 연기한 거 아닌가. 그렇죠. 두 번 본 사람들은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높은 확률로 예, 꽤 높아요. 그냥 예, 마피아는 자기 단어를 순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이제 펴볼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니죠. 아니라고요? 네, 절대 아니에요. 지금 마피아가 지금 엄청 봐봐요. 좋아하고 계시잖아요. 아 고말숙 씨가 아 하슬님은 말숙님이에요. 아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본인은 모르겠다?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넉살 씨는 누구 같으세요? 저는 오늘 아무래도 느낌은 하슬님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네. 몰아가면 안 돼요. 볼펜똥 씨. 아 그냥 볼펜똥이로 돼버린 거예요? 미스터 볼펜똥. 미스터 볼펜똥. 볼펜똥 씨? 볼펜똥 씨 이러는 것 같아서 볼펜똥 씨? 볼펜똥씨. 스케치 들어보네. 스케치 한 장면 보는 것 같았어요. 볼펜똥씨. 이거 그, 야, 닉이 여기서 네. 만들어지네. 네. 강아지 똥이라는 유명한 저 그러니까, 동화가 있는데. 랩네임 바꾸는 거 어때요? 볼펜똥씨로? 초삼 볼펜똥씨. 좋다. 앞에 초삼도 붙여야 되네요. 초삼. 랩네임 바꾸자. 랩네임을. 넉살 좀 오래 갔어요, 이제. 네. 볼펜똥씨로. 쉼표를 하나 넣어야 될까, 이거? 근데 이제 보통 그 랩네임 지을 때는 예. 뭐 이렇게 그 법칙이 있습니까? 뭐 법칙이요? 두 글자 정도로 해야 브랜딩이 잘 된다. 세 글자다. 아, 그런 건 없죠. 그런 그래요? 건 없고 아, 잘하면 장땡이에요. 이름을 엉망진창으로 지어도 잘하면 그 사람이 더 좀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넉살 치면은 사전적 의미가 먼저 뜨지만 이제 넉살 치면은 위에 제 얼굴이 먼저 뜨니까 그 이름이 상관없으니까 네. 초사 볼펜 똥씨에서 실력으로 승부 봅시다. 좋아요. 저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이미 많이 실력이 많이 늘어가지고 나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올라갈 데 없죠 저는. 뭐. 네, 다 했죠. 드럼 큰 타이거 격줄만 하다.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타이거 형들은 너무 높고. 예. 아니, 봉우리가 또 있네. 위에 한 서른 개 정도의 봉우리가 있겠죠. 예. 30여 개 정도 있는데. 예. 어쨌든 뭐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진 않고. 넉살로 조금 좀, 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넉살로 좀 더 장사하겠다? 좀 더 장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고말숙 씨가 오늘 힙합인데요. 그러게. 예. 예. 아우, 정말. 정수리를 찍어 누르시네요. 네. 아, 실제로도 그게 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이니까 보이니까. 한참 한 10cm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지. 정수리가 보이거든요. 또. 저는 예. 모르겠는데 오늘은. 저라면 거짓말인데. 아 진짜로. 항상 누군가 의심하잖아요. 단어가 없었어요, 사실. 아니, 최소한 저라도 의심하거든요. 아니, 최소한, 아니, 저는 그때 의심스러우니까 의심한 거고. 아니, 거짓말, 왜냐면 오늘은. 거짓말 하지 마요, 그냥. 오늘은 정말. 예. 그. 가짜는 멘트를 했어요, 정말. 나를 표현할 만한 단어가 있더니, 행복. 행복. 평소에 넉살이 이 정도로 순발력 없지 않은데,
거의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하는데. 아니 행복이 왜? 그러니까 이게 그걸, 근데 다들 그게, 이게 불행의 반증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얼마나 얘기, 행복을 모르면 그그 그 얘기를 네. 그 단어를 쳐놓고 그 다음에 쭉 멘트를 느리는 걸 네. 보면서 와 진짜 마피아는 아니다 최소한 방송은 망했지만 마피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방송은 배디가 알아서 해야지 제가 그것까지 넣어야 됩니까? 예. 근데 저는 배디도 좀 이상하게 얘기하긴 했어요. 원래 저렇게 뭐요? 얘기 안 해요. 성격이 추상적인 것들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타입인데. 아니 갑자기 뭐 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식사 얘기하시다가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게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구성한다라는 생각이 아니 당연히 그렇죠. 예. 먹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 구성이 바뀌겠죠. 아,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보통 아니,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예.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솔직히 생각을. 아까 전에 하슨이 공격 받고 고백 공격 받으시고 살짝 몽롱해 보이시긴 해요 지금. 그래서 다 종잡을 수 없어요. 그 얘기가 왜 나오죠? 아까부터 근데 좀 얼굴이 좀 붉어지기도 했고. 네 음식 얘기하다 갑자기 이야기가 두루뭉술하게. 두루뭉술하게 갑자기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연하더라고요. 그게 왜 이렇게 갑자기 효자 갑자기 효자 메타가 나온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아, 뭐가 이상합니까? 네. 예. 근데 오늘 솔직히 얘기의 수준이 다들 너무 이상해서. 그러니까. 아. 그래도 저는 솔직히 정말 솔직하게 빈병이 가장 뭔가 좀 뭘 넣으려고 넣은 단어 아닌가. 그렇기에는 하슬 씨가 빈병 다음 무슨 단어가 딱히 나온 게 없어요. 네, 오늘 너무 변호하시네요 하슬 씨를. 아 진짜로 왜냐면 저희는 시민이니까요. 굳이 보면은 여기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 예. 갑자기 팀을 해? 그렇죠. 하슬 씨는 형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아, 이런 걸로 이렇게 분량을 채우란 말이야. 아니 분량이 아니라 행복 얘기하면서 요즘 별 걱정이 없고요. 분량이 아니에요. 형님. 아 좋아요. 얼굴이 엄청 빨개지고 볼펜 똥 싹 빠졌다. 네. 이상하네, 형 이상하게 하네. 그래요. 야, 자 그러면 한번 가야죠. 예, 한번 지목을 가볼까요? 이렇게 바로 해요? 네. 아. 일단은 한 명은 또 속아 내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오늘 좀 어렵네. 저는 진짜 아니에요. 그럼 진짜. 누구 같으세요? 저요? 누구 같으세요? 저. 예. 저 같으세요? 네. 아, 저도. 촉이 안 좋. 어? 아, 근데 단어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닉네임. 닉네임? 네. 닉네임이라고 닉네임. 말씀하시죠. 갑자기 그래. 랩네임을 갑자기 왜 물어봤어요? 갑자기. 아니. 진짜 볼펜 똥씨로 바꾸려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제가 닉네임이란 단어를 언제 얘기했죠? 래퍼들은 뭐 별 네. 닉네임 지금. 랩네임이래요. 랩네임. 랩네임. 아, 랩네임. 닉은 아까 이제 게임 시작하기 전에 예. 말숙 씨한테 그 닉 좀 정해달라고 하면서 맞아요. 닉이라고는 한 적이 있지만 아닌가? 예. 도하수 씨는 저라고 왜 보세요? 엄마. 엄마가 단어다? 아니 엄마는 그, 아닐 거야. 그 엄마는... 이야기의 끝이 도대체 왜 엄마로 끝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 곱창? 무엇을, 곱창 무엇을, 아니야 곱창?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기 아닌가? 때문에 여긴가? 흑백요리사인가? 어? 흑백요리사? 안 나온다고요 그런 지금 거 지금 핫한 안 나온다고 요리사. 요리사가 나올 수는 있어요. 요리사. 요리사? 아니야 곱창이야. 요리사? 곱창이죠? 아니, 요리사죠. 곱창, 우리가 맨날 회식하는 데 아닙니까? 회식? 아 근데 오늘 진짜 어렵네 또. 누가 모친을 팔아먹어요. 아, 아이를 팔아먹은 경우는 많지만 아니, 또 제가 역사는 항상 아이를 팔아먹어요. 아니,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지? 사람의 탈을 쓰고. 정말 자주 팔아먹어요. 제 앤데 뭐 어떻습니까? 행복인가? 행복. 네, 너무 갑작스러워. 갑자기 이렇게 행복할 수 네. 없어요. 얼마 당황하셨겠어요. 짜내느라고 힘들었는데 첫 번째로 치네? 아이쿠! 아예 지지어가 행복인데 제가 가끔 그렇게 그런 전술을 하긴 한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다짜고짜 저 행복 같은 게 나면 전 행복합니다. 뭐 이런 걸로. 짜장면 누가 얘기했죠? 짜장면? 어, 말숙 씨, 짜장면 몇 그릇 드세요? 어? 그거는 항상 약간 통통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긴 해요. 보통 햄버거거든요. 네, 햄채면이잖아요. 햄채면인데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왜 저한테는 짜장면이 나왔을까요? 옷이 검은색. 짜장면 잘 드실 것 같아서. 그건 맞아. 야, 뭘 해도 맞긴 하는데 왜 하필 짜장면으로 하셨을까? 성재형이 짜장 먹게 생기긴 했죠. 짜장면은 몇 그릇으로? 어, 근데 짜장면 갑자기 네. 좀. 짜장면은 왜냐면 단위로 잘 안 가는 게 곱빼기라는 존재가 있어서 보통 짜장면을 몇 그릇 먹느냐라고 라면을 뭐 몇 개 먹느냐. 라면? 보통 그렇죠. 라면 아니면 햄채면 그래. 이런 쪽으로 가지. 하슬 씨 잠깐 가만히 좀 있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하다 하다가 예. 모든 단어를 다 채우시네. 근데 짜장면 좀 그럴싸하다. 짜장면은 싹 이렇게 뭐 먹는 얘기 나올 때 딱 얹었는데 말숙 씨 짜장면. 저는 절대 마피아일 수가 없어요. 왜요?
그냥 아니니까. 뭐 대단한 증거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아니니까라고. 아 근데 왜냐면 너무 명백하게 짜장면 잘 드실 것 같아서 짜장면 몇 그릇 먹으냐고 물어본 건데. 그건 맞아. 심지어 그 뒤에 탕수육도 드셨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그냥 말하고 안 먹었어요. 먹었죠. 대짜로 네. 드시나요? 그럼요. 탕수육 소짜를 누가 먹었어요? 혼자? 네? 혼자 대에 짜장 하나를 먹어요? 거짓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먹고 푸드파이터처럼 못 먹어요. 네. 그러면은 꾸준하게 1.2인분, 1.5인분 정도를 먹는 걸 좋아한다 정도지. 아니, 같은 걸로 자꾸 하시는 거예요? 뭐 네. 대짜 시켰어요? 뭐 시켰어요? 대짜 시킬 땐 대짜죠 당연히. 누가 소짜를 시켜 먹어요? 어, 뭐야? 진짜 잘 먹는구나. 자 그러면 지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야죠. 뭘 쓰셨어요? 1.5인분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 이러면은 처음부터 안녕하세요부터 다 걸고 넘어져야 되잖아. 안녕 안녕 아니 안녕.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뭘 설명 안 드렸나요? 아니 아니요. 혹시나 해서. 아니 의심하는 자세는 좋습니다. 물론 인분이 나올 수 있죠. 볼펜 인분 뭐 이런 아, 느낌으로. 진짜 너무하네. 예. 인분이 뭡니까? 아니 인분 나올 수 있죠. 제가 이제 1.5인분, 2인분 계속 얘기한 게 아 먹는 거에다가 어떻게 있죠. 인분만 떼서 붙여 네. 그걸. 아우. 가볼까요? 소신 투표로 이름 외치면서 가리키시면 됩니다. 자. 아 미치겠다.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말숙씨! 어? 아니? 어? 넉살 두 표. 갑자기? 고말숙씨 한 표, 저 한 표. 네. 최하슬씨만 표가 안 나왔습니다. 야, 넉살이 두 표 나왔어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형, 하슬씨는 형 안 좋아한다니까요. 왜 이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몰라? 아니에요. 그렇게 속고도, 네. 평생을 속고도 몰라? 정말. 아 결혼을 안 아니, 하셨어요? 저요? 네, 안 했어요. 아니 근데, 네. 아니, 근데 넉살 씨는 최하슬 씨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고말숙 씨 가르쳤죠. 짜장면에 마지막에 좀 많이 꽂혀가지고 아. 짜장면 나올 법하거든요 단어가. 음흠. 일단 밝히겠습니다. 네네. 똥 잘 보세요. 볼펜 똥. 아닌가 보다. 진짜. 정체는요? 자 시민입니다. 어? 이거 종이 봐. 아하. 좀 많이 칠했어. 야, 진짜 볼펜 인분이 많네. 많이 칠했지.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좀 너무 아, 세 번 칠했어. 짐니겼어, 아예. 세 번 닦았네. 어디는 이렇게 아예 말아서 이렇게 닦는 거 아시죠? 종이 자체로. 그쵸, 그쵸, 그쵸. 아. 그리고 이게 보통이 아니야. 아이가 그 종이로 썼다가 네. 보니까 종이가 부족해서 그걸 썼나 보네. 아, 이거 미스터 거기다가. 볼펜 똥 됐네, 이거 진짜. 예. 화날만 했네. 아하. 자, 어쨌든. 네네. 시민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예. 야, 전혀 나 죽을 거라 상상도 못 했어. 예. 아쉽지만 죽어주시고요. 예. 그러면, 빠르게 이제 지목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고말숙 씨. 오늘 하슬씨 편하게 간다. 좋아요 한 방으로. 편하게 가시는 배디는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슬이에요. 고말숙 씨는 누구 같으세요? 전 여전히. 저요? 네. 왜냐면 저 짜장면 이야기 나왔어요. 전부 다 눈 동그래져서 했는데 혼자 이러셨거든요. 그 성격이 원래 아니 그런데? 그걸 잡아낸 게 전데 제가 놀라는 게 이상하죠. 저 장면 누가 얘기했죠? 했는데 제가 눈이 안 동그래지셔서 저는 눈이 작아요. 눈이 안 동그래. 저는 실눈캐 아니라 접눈캐예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차가워서 심장이 굉장히 차가운 형이라 아~ 안 놀라요. 저는 잘 안 놀라요. 짜장면도 형이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으니까 뭐 내가 해놓고 하고 놀래요? 아 맞다 짜장면. 내가 얘기했지만 당연히 두 명이 놀래야지. 형이 얘기했으면 안 놀랄 수 있지.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왜 말 안 해주세요? 저는 고말숙 씨 짜장면인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저를 공격한 두 분 중에 있을 거란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네요. 느낌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이런 게 촉이 진짜 좋아요. 진짜요? 네. 아까 누구 가르치셨죠? 아 저 가르치셨네. 네. 이거 봐. 지금 본인 들킬까봐 계속 머리가 어지러우신 거죠. 뭐지가 왜요? 아 저는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당연히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죠. 혹시 뭐 음주 방송입니까? 이거 해명해. 아 저 커피밖에 안 마셨어요. 포커페이스 잘하세요? 예? 포커페이스 잘하세요? 아니요 저는 표정이 다 드러납니다. 완전 포커페이스 아예 표정이라고는 없어요. 아니요 저 심장이 너무 차가워서 아니요 저는 표정이 너무... 다 드러나요. 아까 좋아해요 때 빨개진 거 정도밖에는 아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말쑥. 어? 어? 아, 최하실 씨도 저를. 마지막 배신. 야. 이용만 당하다가. 왜 저를, 왜 저를 택하셨어요? 이용만 당하다가, 어, 배신감. 배신감, 배신감. 왜 저를 지금까지 잘 이용해놓고. 그렇지. 어? 그렇지.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그렇지. 어? 얘기해요. 원래 방송은 반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드라마네. 고말숙 씨 후회하시죠? 네? 뭘요? 어. 지금 대화 흐름을 모르셨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말숙님은 아예 형으로 꽂힌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야, 이 순간 딱 최하실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저희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어우, 되게 어렵네요. 어, 너무 좀. 어려워요, 오늘. 네. 어려운 편이에요, 오늘. 좀. 아, 그래요? 예. 원래 좀 표 많이 나요? 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처럼 다들 특별하게 저조해서 힘든 날을 하지 않거든요. 오늘 단어가 너무 안 나왔어요. 맞아. 네. 아, 근데 또 하슬님 같기도 하고. 아, 이렇게 의심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빈병이 좀 이상하긴 해. 갑작스럽게 또. 빈병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단어가. 빈병에 연결된 무언가가 있다. 단어를 못 했을 수도 있다.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네. 아니, 빈병 같은 그런 모먼트가 같이 촬영했을 때도 했던 말이거든요. 아, 이런, 이 내용이? 네. 아, 그 진정성 있는 네.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배디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 해요. 아니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배성재 텐. 자, 오늘은 인방계 미녀스타 두 분. 고말숙 씨, 최하슬 씨와 함께 했고요. 자, 마피아로 최종적으로 제가 또 지목이 됐습니다. 넉살은 이미 죽었고요. 전 왜 죽었을까요? 행복했을 뿐인데. 그걸 볼펜똥만 맞고. 볼펜똥이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진짜 발음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 볼펜똥 씨. 조용히 해주시고. 어디서 함부로 칠하지 말라고. 예. 저의 정체는 마피아가 어 맞습니다. 아! 역시! 네, 지지하고 있어요. 지지하고 아, 진짜 곱창이었어요. 봐봐! 곱창 맞네! 곱창 맞네요? 진짜 이, 아유. 아, 참. 이거 너무 어려운 손에 들어왔다. 맞아요. 아. 갑자기 하슬님이 곱창 좋아한다 그러면은. 아, 근데 성재 형이 곱창을 한 거는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어서 우리 용국 형님이 베텐 이제 고정하시는 분 중에 곱창집을 하세요, 형님이. 회식도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어떻게 잘 풀라 그랬는데 조금 마지막 어머님 사랑해요가 조금 애매했다. 네. 네. 아무튼 그 다른 분들한테 곱창 갔으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예, 저한테 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봐봐요. 눈 안 동그래진 게 그게 진짜 이유였다니까요. 그렇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짜장면? 맥락상 짜장 어 짜장면 아니, 누가 얘기했죠? 짜장면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혼자 어? 이거 더 의심스럽죠. 내 자신에 놀라는 거야. 그게 더 의심스럽죠. 내가 짜장면을 찾아내다니. 내가 찾아내고 내가 놀라? 그래요. 채팅창도 말수가 그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 눈이 동그래질 수가 없어. 그건 맞지. 전원이 보이는 게 맞아. 신기하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예. 자, 오늘 아쉽게도 마피아인 제가 좀 패배했고요. 오늘 베텐 한번 나와주셨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짧으네요. 그죠? 네. 예. 네. 오늘 나오신 어떠셨나요? 먼저 말씀해. 아, 전 너무 재밌었고요. 아,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말숙 씨는 어떠셨는지? 어, 진짜 재밌게 놀다만 가는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배성재님도 꼭 별명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아, 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 마지막으로 하나 그냥 쓱 한번 던지고 가세요. 예, 던져주세요. 예. 혹시 직관적인 거. 몇 키로세요? 세상에. 어? 왜 이렇게 숫자로 미스터 몇 키로세요? 예? 아유 몇 키로세요? 방송에 공개된 건 92. 92요? 예, 예. 방송 그럼 더 높으세요? 아니 아니 방송에서 쟀으니까 그게 오피셜이죠. 107.7이라는 얘기가 네. 있네요. 아 제가 당장에 창의력은 없어서 그냥 반올림해서 0.1톤으로 하겠습니다. 아하 네. 0.1톤 그렇게 초3과 0.1톤 네. 야 이거 뭐 티몬과 품바네 거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좀 되면은 목동이 멀긴 하지만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넉살 씨도 다음 주에 봬요. 네. 여러분 양 꿈꾸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 아니셨구나. 아니었구나. 아. 하슬님은 끝까지 의심했는데. 대단한 의심이야. 아니, 근데 의심하기엔 단어가 두 분 다 너무 안 나왔어. 형도 마지막에 좀 이상하더라. 얘기가 흐지부지 하더라. 엄마 사랑해. 아, 엄마 감사해. 엄마 식사가 인간을 뭐라고요? 너무 달랐어요. 아, 오늘 생각했던 거긴 한데. 아, 창의력이 좀 떨어져. 아, 행복보단 낫지. 아, 네. 행복. 행복도. 난 정말 행복해요. 행복합시다 우리 다. 저희 사진. 예, 네, 여기 한번 네. 가운데로.
아 정말 크시네요. 넉살 옆에 제가 조금 해드릴까요? 아니 요 상체만 나와서 그 매너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 좀만 숙여주실 수 있나요? 재밌을 것 같아서. 더 이렇게? 네네. 아 좋다. 이거는 조금 인신 공격 인신 공격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어. 재밌어서 한 번 찍자. 어떻게 그럼 아예 이렇게 나와 이게? 어. 우리도 다. 아 다? 어 4m 짜리. 네 좋아요. 아니 하수님은 주인공 하수님도 주인공입니다. 그래 이러면 아니 이거는 컨셉 사진. 네네. 컨셉 사진이야. 나머지 잘 다시 찍을 거야. 하나 둘 셋. 네. 그럼 4m. 하나 둘 셋. 어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됐나요? 어 잠시만요. 그리고 저거 상품도 아니구나. 오늘은 저기가 없구나. 치킨. 네. 치킨이네요. 우와. 치킨? 그래도 잡아내가지고 치킨을 저희가 쿠폰을 받아가지고. 치킨을 따로 보내드리는. 그냥 어이구 저도? 넉살 받아야지. 나도 줘야지. 나도 줘야지. 맛있겠다. 뭐 이렇게 다 줘? 양념 후라이드까지 줘?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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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혹시 그 종이 없거든요. 여기. 뭐라고? 뭐라고요? 가져가서. 왜 여기다? 뭐야? 이것도 사진 찍어서 꼭 올리세요. 네네. 아이. 아, 웃겨.